CCTV 김호중의 뉴욕 타임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안녕하세요. 정봉주의 PSI.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정봉주의 PSI.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정봉주 전 의원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네. 180일도 안 남았어요, 이제. 다시 국회에 들어갈 날이. 관계가 무량해. 아, 의원님, 낙선되는 날. 부터 지금까지 제가 쭉 봐왔거든요. 한 주도 안 빼고. 제 기억에 낙선되고 나서 이랬던 걸로 기억나요. 나 낙선됐어. 갑자기 나 토끼가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 무슨 낙선됐냐고. 나 낙선. 아, 그때 화랑대학 앞에서 낙선됐습니다. 그 플라카드 세워놓고 인사했죠.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낙선은 됐으나 나중에 이제 최고위원, 최고위원 나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예선전에서 탈락. 네. 예선전 본선은 가지도 못하고. 그때 약 한 30분 정도 우울했어요. 대략. 30분. 네. 제가 재보니까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오래 못하는 모습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버틴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띄워드리고. 네. 그리고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저거야. 나는 주먹계의 전설이었다. 학교 때 막 뭐 했다고. 네. 네. 말도 안 되는 주먹계 소설은 내가 인정해. 싸울 때도 막 떠들고. 막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었는데 나 도망가. 상대방의 혼을 빼내는. 오늘 주제는 저희가 FTA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한참 외통에서 지금 난리잖아요. 네. 직권 산정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실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좀 쫄기도 했다.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 다음 선거에서의 네. 여풍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봤거든요. 이거 내가 날아갈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일정 정도 쫄기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의원들 자체가. 근데 지금 오다가 워낙 세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우리 각하로부터. 그 각하가 해외 출장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딱 온 거죠. 이 사이에 이제 저걸 하라는 건데. 해내라 이런 건데. 예. 직권상정이라든가 이런 거 해내라는 건데.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각하가 돌아오면 하겠다. 네. 그 오다를 잘 못 읽은 거죠. 그건 이제 오다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도 있죠. 예, 왜냐면 남경필 위원장 자체가 한나라당에서는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렇다고 이걸 본인이 직접 막아낼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가 이 총대를 각하를 위해서 매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 선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FTA는 직권 상정을 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에서 통과시킬 방법이 없죠. 그렇죠. 네. 외통에서 상정을 하고 그다음 외통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법사위를 거치고 네. 그다음 법사위를 거치고 난 다음에 본회의장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통에서 상정 기습 상정을 하긴 했는데 이제 상정을 해놓으면.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대체 토론을 해야 하고 토론을 해야 돼 토론. 그다음에 법안심사 소위를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거기서 또 그 마지막 그 최종 토론을 하고 또 법사위원회 가서 또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국회에서 하나의 법이 통과되려면 러프하게만 봐도 세 개의 과정을 거치는 거란 말이에요. 각 상임위를 거치고 법사위를 거치고 그다음 본회의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다가 떨어진 것은 그 일사천리로 가는 거죠. 별 의미도 없이. 그러니까 외통에서는 이것이 이 법이 개정하는 것이 맞느냐, 국민들 이익에 부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거고 그 상임이니까
법제사법위에 가서는 이것이 이제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냐. 근데 FTA는 잘 아시지만 FTA 법은 다른 국내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조례 뭐 이런 거 하고 뭐 다른 법도 이 법을 다 개정을 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FTA가 최상위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법하고 충돌하는 것을 일일이 다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 법을 고칠 것이냐, FTA에 관련된 요 규정을 재협상을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려면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상적인 과정대로 가면 이거는 몇 년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4년 이상 끌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개정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싹 개정하고 지난번에 이제 김종수 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4년 반 동안 반대하던 법이 미국 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하원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윈윈으로 볼 수 있느냐. 그 FTA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미국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양보를 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겸양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다 내가 좀 손해보면서도 양보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대한민국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까운 없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 애들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양보할 때 양보에 따른 너가 다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지 손해보면서 어떻게 양보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의 유교적 그 철학 이런 거하고 좀 틀려요. 그 양보할 때도 너네는 절대 너희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양보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에 제가 발매하는 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느닷없이 뭐가 그 달려라 정봉주. 예, 네, 달려라 정봉주. 제목은 잘 정했어요. 아, 그래요? 제목 누가 정했어요? 제가 정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막 촌스럽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래서 촌스 딱 맞는데. 아, 그래서 내가 이 얘기했는데 김총수가 반대를 안 하더라. 그럼 이거 잘 진 거다. 원래 촌스러워야 돼, 책이. 제가 좀 촌스럽잖아요. 네. 완전하게 매치가 돼요. 아, 그래요? 네. 제목 정말로 잘 지었어요. 보통 잘 못 짓거든요. 근데 닥치고 정치도 정말 잘 지었잖아요, 제목을. 그럼 제가 지금 내용과 무관하게 제목 때문에 팔린 거야. 한 20만 부 팔렸는데 15만 부는 제목 때문에 팔린 거야. 정말 재밌어요. 못 봤죠? 아니, 안 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좀. 미거스 회원들만 안 봐요, 이거. 미거스 회원들만 빼놓고 다 봤어. 내 책 나오기 전에 사지 마라. 아, 달려라 정봉주 괜찮아요, 제목? 아, 좋아요. 아주. 딱 어울리고요. 기억하기도 딱 좋고, 이미지하고 딱 맞고. 네. 근데 요즘 그 케이블 TV에서 다시 리바이벌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달려라 하니. 제 책 발매에 맞춰갖고 다시 뜨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미국은 일사천리로 4년 반 동안을 버티다가 하원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보나마나 FTA 곤란하고 잘 모른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티끌만치로 손해볼 수 있는 법을 그 내용이 일부라도 있다면 이걸 일사천리로 이렇게 통과시키겠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 보나마나 미국과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검은 머리 미국인밖에 없어요. 재벌 그룹과 우리 국민들에게는 철저하게 이게 배제되고 우리 국민들이 배척되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사위까지 거치고 상임위 그 본회의장까지 가서 또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하고 표결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 FTA 법안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유일하게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이거죠. 상임위를 거치고 법사위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이 그 여러 가지 정황상 불가능하니 상임위에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통과시켜라. 그 통과시키지 않게 되면 못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직권상정이죠. 근데 직권상정 국회의장의 역사에 아주 치명적인 누가 남습니다. 근데 요즘 그 한나라당 국회의장 지금 누구죠? 박기태죠, 박기태. 네. 역사에 누가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뭐 역사에 누에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에. 썰렁해. 아, 내가 얘기해도 너무 잔인했어. 그래서 지금 과정으로 보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 오다가 떨어져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 김총수 님 잘 지적을 했는데요. 남경필 위원장은 나이스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괜찮아요. 별명은 이제 처음에는 16대 때 뭐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죠. 17대 초반까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잘은 모르지만 좀 화려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근데 화려하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네, 대단히 부유한 그 유지
그리고 전 아버지 역시 이제 국회의원이었고 아버지가 지역구, 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역구를 물려받았죠. 예, 지역 재보궐 선거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은 케이스죠. 경인일보 뭐 수원역에인가요? 뭐 네. 그 아주 부유해요. 근데 그래서 오렌지라고 불리면 또 별로 할 말이 없는 상황을 맞았어요 예,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 저보면 맨날 그래 자기는 우렌지고 나더러 좌렌지라고. 네? 어 진짜 그랬어요. 썰렁한 얘기가 아니라 나만 오렌지나 당신도 오렌지다 그러면서 나하고 맨날 걸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보면 참 이 현견 그 선견 지명이 있는 게 제가 뜰 줄 알고 묻어가려고 그랬던 전략이야. 오늘 무리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남경필 의원도 그 지역이 거의 붙박이 당선입니다. 그렇죠. 붙박이 당선인데 남 의원이 나이스하고 뭐 이제 그 국회의원 되고 더 좋은 쪽으로 바뀐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거 인정하는 게 인정해요. 네. 원래 이 사실은 뭐 소위 나름의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독수리 오영재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당시 한나라당에. 그리고 독수리 오영재 나중에 넘어갔지만 넘어갔죠. 네. 그 중에 김부겸 의원이었던가요? 네. 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나름 학습이 됐어요. 기본적인 예. 역사의식에 대한 뭐 좌우의 문제에 대한 그러면서 국회 들어오고 나서 사실상 학습과 정치 적자 학습을 받으면서 물론 우파이긴 하지만 예. 합리적인 면도 있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도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 뚝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초반에만 하더라도 오렌지였고 뭘 몰랐는데 예. 그래서 가장 나약한 약한 고리처럼 보였잖아요. 소장파 예, 중에는. 그런데 예, 예. 생각해보면 지금 그 자리에 그저 계속 남아있는 계속 남아있는 유일하죠. 유일해요. 예. 그때는 남원정이라고 불러갖고 남경필, 원희룡, 네. 정병국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정병국은 친일 쪽으로 투항해갖고 장관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원희룡도 요즘 끈물 타가지고 홍준표 대표하고 뭐 각을 그 세워갖고 싸우고 있지만 요 바로 직전에는 친일에 투항했고 당대표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 낙동강 오리알 되니까 이제 정신 차려서 새롭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건 명예훼손은 안 걸려요. 왜냐면 낙동강 오리알을 비하한 발언이 아니거든. 어쨌든 남경필 의원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유일하게 남원정 중에 그래서 네. 조금 더 이제 그분 얘기를 하면 15대 재보궐선거로 들어와서 16대 때도 거의 30대 말이었어요. 그때. 30대 말. 예. 그리고 16대 때도 막 나름 개혁적인 척하고 그러고 의총에서 발언을 하면 그 국회의원들 원로들 중에 아버지하고 같이 국회의원 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 뭐 모욕적으로 의총 때 얘기하고 그랬다는 전 그 풍문이 있어요. 국회에 남경필이 막 그 막 발언하면 뭐 거의 반말투로 내려와. 왜냐하면 너네 아버지 잘 그렇죠. 알고 있어. 같이 알던 예. 같이 의정 활동하던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거지. 아들이니까 내가 그만 잘난 척하지 말고 그만 내려와. 뭐 이런 정도의 말을 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16대 때 그 자기 뜻을 못 세웠는데 17대 이제 야당 되고 그러면서 남원정이라고 해갖고 셋이 아주 개혁적인 한나라당에서는 그 그룹을 같이 활동을 했죠. 그 짜투리로 오세훈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붙어서. 아, 짜투리는 아니고 네. 찍기다시. 당신은 안 떠났어요. 왜냐면 17대 때 남원정 중에서 이제 남경필은 재선. 그 다음 대부분 재선, 초선 이랬었는데 오세훈도 거기 붙어 다니다가 떨어져 나왔죠. 그리고 김영춘도 같이 활동을 하다가 김영춘은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넘어왔고 이런 역사적 전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꽤 괜찮고 점점 더 나아지는 케이스예요. 국회의원 하면서. 그래서 국회의원 하면서 권력에 맞들고 그다음에 이 그 좀 특권적 삶에 그 익숙해지면서 원래 갖고 있던 삶이나 이런 게 좀 바뀌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저쪽 진영에서 남경필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괜찮게 바뀌는. 그런 이제 우리 진영에서 뭐 말할 것도 없이 저고 이건 뭐 자타가 다 인정하고 60억 전 세계 인구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들 외국에서 한다 이렇게 반응이 없어? 다른 때 같은 빵빵 터지는 대목에서 계속 노려보네. 그래서 근데 남경필 위원장이 그 전에 몸싸움을 통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서명한 멤버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맞아요. 스물 몇 명 중에 한 명이고 지금도 협의해서 처리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역부족이에요. 역부족이죠. 중요한 거는 묻지마 당선 지역에 거기도 한나라당이. 근데 이 FTA 때문에 역풍 맞으면
남경필 위원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로 합의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황우리 원내대표거든요. 이분도 고통이 좀 있었죠. 17대 때 네. 여론조사 바로 전날까지 여론조사인데 12% 정도 열린당 후보한테 밀리고 있어요. 탄핵 열풍이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당선돼서 지역까지 한번 갔다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이것을 통과시키면 지역에서 이제는 탄핵 때보다도 더 심한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아무리 나경원에 그 막 총력 집중하고 그래도 이 야권 중에서도 무소속 후보가 이 집권 여당 후보를 이기는 건 이런 큰 선거에서 역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네. 엄청난 이 정치권의 빅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전하 김어준 총수 이런 사람들이 선도하고 있는 거고. 이 그 웬일로 저를 끼워주시고. 같이 가야지 이제. 무더기 전략으로 간 거야. 그래서 요 역풍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는 4, 5개월 뒤에 국회의원에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실제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이렇게 발표는 안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몰아붙였을 때 이 역풍 때문에 지금쯤 하면 이제 우리 야권이 단일 후보나 뭐 연대로 하게 되면 과반수 좀 넘을까 말까 하는 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4, 50석이 확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200석 가까이 되면 개헌 의석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죠. 본인들 국회의원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이 완전히 그 보수 진영 그러니까 건강한 보수 말고 수구골통 진영의 물적 토대가 와야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내년에 제가 들어가면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국회가 지금 기자들이 정봉주 아직 그 국회 밖에 있는데도 이렇게 시끌벅적한데 들어오면 난리 났다 이제 지금 긴장 모드 아니에요 벌써부터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한나라당과 각하가 네. 서로 목적이 달라서 뜻이 달라서 이해가 달라서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결론은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각하는 이제 오바마하고 약속을 했고 미국에서 잔뜩 폼 잡고 왔어요. 그리고 각하는 다스 미국 현지 법인도 있다 그러잖아요. 네, 네, 네. 참 이게 그것까지 기억했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갖고 그걸 캐야 되는데 의원님 사인회 하느라고 바빠서 그래 통풍집회를 이제 끝났어 근데 그러니까 각하는 자기 업적으로 남기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다가 약속도 했고 네. 대통령과 만났고 폼 잔뜩 잡았고 그러니까 자기 퇴임할 때 훈장 하나 달고 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오다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장이 선거 졌다면 이거 통과됐어요 벌써 벌써 통과됐어요 벌써 끝났어요. 통과됐어요 네. 벌써 집권 상정 해버렸을 거야 네. 근데 이번에 한번 봤단 말이죠 네. 이거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의원들의 생각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조금씩 쌓고 있는 중인 거죠 쌓고 있는 중인데 네. 여의치 않게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FTA를 집권 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서 그거에 대한 완벽한 합의도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내부적으로 이거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보자면 각하가 던진 여시거든. 각하 여시야. 내가 이걸 먹느냐 그렇죠. 마느냐. 각하의 이거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조총 여시예요. 각하 여시를 각하 여시를 먹고 내가 죽느냐 아니냐의 상황에 있다고요. 네. 물론 FTA 통과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뉴욕타임즈와 나는 꼼수다가 있거든. 만약에 통과시키면 통과시킨 한나라당 의원들 이름 우리 예.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라 돌리는 거지 전 국민이 다 알게.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노래로 만들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와요. 이건 내 얘기하려고 한번 매몰됐어. 트롯 버전. 네? 그다음에 그 뭐죠? 발라드 버전.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힙합 버전. 클래식 힙합 창 다 나와. 나는 힙합은 내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각자 노래 하나씩 데뷔하는 거야. 취입하는 거야, 취입. 그만하세요. 찬송가 버전도. 아, 그만 먹어. 그래서 이거 오늘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방송 녹음하고 나서 업체를 네. 통과시키는 한나라당 의원들 이름으로 노래 만들어. 이름을 노래를 만들어서 딴 얘기 안 늘어. 그냥 이름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정국민의 귀에 완벽하게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무슨 역사를 빛낸 백인. 네. 그렇죠. 그거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그거 똑같이 만들어. 네, 똑같이 갖고 나라를 팔아먹은 백인. 예? 네? 그렇게까지 하면. 예.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노래를 만들어서 초등학생들이 다 외우게 만들어. 초등학생들까지. 네. 완벽하게. 1, 2, 3, 4절 하면 다 들어가.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곤혹스러운 이런 측면이 있어요. 노출되지 않고 있는 건데, 한나라당은 다 도시의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농촌 의원들이 있어요. 농촌 의원들은 농민의 이런 데서 다 반대하잖아요. 우리나라 농업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농촌 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지금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이미 압박이, 그 농민회 뭐 이런 데서 압박이 들어갔을 거예요. 농협, 농민회 이런 데서 압박이 들어갔는데 겉으로 지금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오다가 떨어져서.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외통위를 막았잖아요. 기습상정을 했어요. 근데 저게 정말 통과시켜야 되고 본회의 그 직권상정할 때 분위기는요. 일단 상임위에서 기싸움을 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안 끌어내고 있어요. 이거 경유권 발동해갖고 경유 들어와서 막 끌어내고 이래야지 이게 그 상임위에서 기싸움에서 제압이 되면서 그걸 명분 축적되고 이거 봐라 뭐 이렇게 싸우는 국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은 직권상정밖에 없다 했는데 상임위에서 못 끌어내고 있어요. 그게 저는 또 저런 것도 있다고 보는 게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ISG 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거죠, IS. 응? 자기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네. 근데 이게 통과됐다가 그 책임을 자기들이 진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야, 자기들도. 그래서 확 밀어붙이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다. 예. 주춤거리고 있다. 응? ISD 뭐 복잡한 것도 아닌데 간단하게 어떤 분이 트윗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캐나다에서. 미국의 택배회사가 이제 캐나다 들어왔잖아요. FTA 돼 있으니까. 캐나다 택배회사가 캐나다 국영 우체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국가의 통신망을 이용한 이 택배는 불공정 경쟁이다. 그래서 그 우체국 사업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ISD예요. 그럼 꼼짝없이 우리는 또 사전 동의 조회까지 있잖아요.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국가는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제소가 되는 거야.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3자가 우리 편에서 국제소송이 되는 거죠. 국제소송이. 네, 국제소송이. 우리 만약에 그게 우리 보호관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럼요.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 이익이 전혀 사전 고려되지 않는. 그리고 그 국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미국과 가까운 이런 나라가 결정적으로 한 80, 90% 정도 지배력을 갖고 있는 데 아니에요. IMF 같은 경우는 미국 사실은 국제 금융기구라고 하지만 미국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미영 이런 몇몇 나라. 그러니까 제소가 되면 100% 우리나라가 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FTA가 처음 이제 출발, 노무현 정부에서 출발했단 말이죠. 네.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했어요. 노무현 정부의 시각은 뭐냐면 이런 거였거든. FTA가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네. 그러므로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을 놓고 누가 먼저 그 시장을 일정 정도 가져가느냐, 네. 이런 싸움으로 이해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당시는 그것을 이익 균형의 문제로 봤어요. 이익만 서로 맞으면 할 수 있지도 않느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당시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진영에서는 FTA 자체를 반대했다고. 왜냐면은, 힘의 균형이 이미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체결하고 나면, 이익 균형이 처음에 맞아 보여도, 이것이. 한쪽으로 쏠린다고.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 이 시각이 존재했단 말이죠.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미래는 모르는 일이니까. 물론 진보 진영에서의 그 경고들, 네. 그 경고들이 예를 들어서 ISD에 대한 경고들 같은 거 진보 진영에 먼저 나왔거든요. 당시 그 노무현 정부가 네. 이 ISD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그 몰랐죠. 협상 당사자들이 몰랐단 말이야. 네. 잘. 그 이거는 몰랐다고 해서 핑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잘못한 게 맞아요. 예, 맞고요. 예, 맞는데 네. 근데 지금 현재 스코어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보 진영에서도 이제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잘못했으니 니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싸우면 안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거기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따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다 합쳐서 예. 다 합쳐서 이걸 막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노무현 때 만들었던 FTA와
여러 차례 개정을 했잖아요. 그냥 노무현 정부 때 이런 거죠.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FTA가 여기에 독소 조항을 못 본 거 잘못한 거 맞아요. 그래서 문 실장이 그런 표현까지 문 실장님이 하셨나 그 누가 그런 표현까지 했는데 통상 관료들이 정부를 속였다. 이런 시각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통상 관료들은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미국의 국익에 더 충실한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를 속였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아 이거 문제가 있고 독소조항인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싸움의 주체로 같이 들어와야죠. 두 번째로는 그때 우리가 FTA 했던 것과 그 이후에 개정된 것은 훨씬 더 미국 업계의 이익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때 FTA와 지금의 FTA는 완전히 전신성형을 한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FTA를 마치 노무현, 그런데다가 노무현 대통령까지 광고 모델로 쓰잖아. 이런 모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양식과 양심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FTA는 그때 잘못했다라고 하는 점들 인정하고 그 독소조항까지도 빼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때의 내용과 지금 개정된 내용들. 이거는 완전 재협상해야 된다. 요 두 가지 축이기 때문에 전체 전선을 하나 만들고 근데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때 내가 했던 말이 맞잖아 봐.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작은 마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지금 작은 현재 마음을 한자로 하면 소심 아닌가요? 지금 현재 사안의 심각성을 따지자면 사실은 일단 다 합쳐서 막아야죠. 그렇죠. 우리끼리 다투면 좀.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막아지고 나면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실은 그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얘기도 해야 돼요. 분명히. 이걸 순서를 거꾸로 하고 싶다고.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내 말이 맞았잖아. 거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여전히. 왜 반성하지 않느냐. 혹은 잘못했다고 토해라.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네. 네? 반성하고 잘못됐다. 그 통상 관료들이 속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근데 속였다는 얘기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가 듣고 싶냐면 당신들 알면서 그러지 않았냐? 혹은 니들이 무능했다고 인정하라는 거지. 그런 얘기가 듣고 싶어. 무능하다고 더 이상 부탁을 안 하잖아.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이쪽 진영에서 그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건 또 맞아요. 네. 명백하게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 뭐 예를 들어서 IS 자기들이 정권을 쥐고 있었는데 네. 당시 ISD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하는 게 핑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건데 순서가 이걸 막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리고 만약에 저쪽이 다수 정당이기 때문에 이걸 막지 못한다면 무리력으로 끝까지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각하의 5다위에서 그러면 국회를 바꿔야 돼요. 다 국회를 다 바꾸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 법적 해석도 있고 가능하지 않다는 법적 해석도 있어요. 후자가 더 강하지 않나요? 가능하지 않다는 해석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후자, 가능하지 않다는 네. 게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새로 법을 만들어서 이 그 ISD 조항을 무력화시키거나 네. 또는 뭐 재협상에 준하게 우리 국내법을 강화시키거나 하는 방향의 해결책을 찾고 있단 말이죠. 네. 법률가. 미국은 그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가와의 협상을 맺은 거고 네. 국가 이 FTA 조항이 연방법과 그 대치될 때는 연방법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법이. 예, 주법이. 연방, 네. 각 주가. 그래서 각 주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투자한 현지 법인은 미국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각 주정부를 상대로 제소를 못 해요. 해봐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연방이라는 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는 거죠, 미국은.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를 보호할 네.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ISD를 무력화시킬 국내법을 제정하면 되지 않겠냐는 논의도 있는데 가능하다는 쪽과 가능하지 않다는 쪽이 있어요. 법적 해석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로 고립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렇죠. 다시 그 법을 제정하려고 하면. 어쨌든 지금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남는 방법은 국회를 다 바꾸는 거예요. 몽창. 그래서 이런 법을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다시 국회 다수의석이 되면 이거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럼요. 예. 자기들이 통과시킨 건데 그러니까 막는 게 최우선이고 두 번째 방안은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 이름을 외우게 만들어. 근데 이제 다 떨어뜨리는 것까지 가기보다 이제 막아야 되는데 설사 우리가 막아도요. 이거 시도했던 놈들도 다 떨어뜨려야 돼요. 막았으니까 시도했던 놈들 용서한다?
전 그렇게 인생을 여유롭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좀 악랄하게 살아야겠어. 지도했는 놈들 다 떨어뜨리고,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게요. 예전 같으면 언론을 통해서 뭐 누가 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개인 미디어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트윗을 하는 사람 자체가 방송국이야. 여러분들이 방송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다 그 얘기 뿌리는 거지. 그리고 그걸 주도하고 있는 이 시대 훌륭한 그 지도자 정봉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성과는 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얍체에 큰 관심 없었거든요. 네. 사실 민주노동당 정도에서. 아, 제가 그 거기서 네. 그 끼어들어갖고 한마디 드리면, 그래서 이 싸움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막지만, 싸움의 전체적인 전선의 주도력은 나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정당성이 있죠. 정당성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이런 싸움을 통해서 맨날 정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은 통합도 주도하고 여러 가지도 하되, 이런 싸움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는 민주노동당의 문제제기를 처음부터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민주노동당이 하면서 민주당 거기에 100% 동의하고, 뭐 우리 잘났다고 막 큰소리 치고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각 시기시기별로 싸움의 역할도 좀 돌아가면서 하면 이게 통합에 큰 물꼬를 트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제안은 저밖에 못해요. 이거 인정. 네. 그거 인정. 그래서 이번 싸움은 민주당이 하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예. 네. 그런 얘기를 하긴 어렵죠. 말하려고 했는데 바로 말해버렸네. 네. 이거를 콜럼버스 계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는 사람 장땡이야.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이 싸움의 주도권을 하고 그러게 된 민주노동당도 내가 잘못했다고 맨날 민주당 욕했는데 자기에게 주도권을 주고 같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후에 통합할 때도 무척 너그러워져요. 그렇죠. 사실은 네. 여기서는 예를 들어 이정희 대표를 맨 앞에 세우고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 뒤에 서서 이걸 막아내는 모습을 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도 못해주면서. 그럼요. 겨우 그 정도도 못해주면서 어떻게 의석을 나누자고 그래. 말도 네. 안 되지. 안 믿지. 상대방이. 믿을 수 없죠. 그리고. 네. 의원님, 여기까지 하려고. 오늘 이제 이게 방송 나갈 때는 며칠 전에 촛불시인데 좀 더 대규모로 그 이 촛불 문화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 낙검수 4인방이 뜨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